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페어부스 관광 중국어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된 이영석입니다. 자, 2017 페어부스 관광 중국어 시간에는요, 지난해와 달리 저 혼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표현과 단어 위주의 구성이었다면 올해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회화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그리고 중요한 문법만을 모아놓은 생생한 문법 시간도 한번 콕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교재 구성상 1강, 3강, 5강 같은 홀수강 시간에는요,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섯 글자 이내로 툭툭 던지면서 할 수 있는 핵심 중고만을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2강, 4강, 6강 짝수강 시간에는요,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배웠던 핵심 중고 위에다가 콕콕 살을 붙여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표현들만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긴장감과 설레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그리고 응원을 기대하면서요, 올해도 한번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요, 재밌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먼저 이 교재의 구성을 살펴드리겠습니다. 2017 배워봅서 관광 중국어 교재는요, 매 강마다 두 개의 중국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는요,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섯 글자 이내로 누구나가 툭툭 던지면서 말할 수 있는 핵심 중국어를 준비해봤고요. 두 번째 부분에는요, 핵심 중국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콕콕 살을 붙여 만들어본 콕콕 중국어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교재의 구성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초와 초중급 그리고 핵심과 콕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유용한 교재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교재와 달리요, 여러분들의 좀 더 쉬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요, 정과식, 즉 표준정과 동화정과 같은 참고서식 편집을 도입해왔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파란색 부분이 보일 거예요. 파란색 부분을 읽다 보면 아하 하고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구성법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판매, 공항, 호텔, 식당 등과 같은 영역별 편집을 통해서 다양한 실무 영역을 책 한 권에 고스란히 담아봤습니다. 준비를 하면 할수록 많이 부족함이 들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를 기대해보면서 다시 한번 시작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출발! 자, 오늘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그리고 재미있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올해도 마찬가지로고요, 여러분과 함께요, 빨간색 펜을 들고 한글 발음 위에다가 성조를 그려가면서 엿가락 늘이듯이 한번 중국어를 배워볼게요. 자, 중국어에는요, 성조라는 게 있죠. 즉,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 1성, 2성, 3성, 4성, 네 가지 성조가 있는데요, 그 특징을 한번 잡아보면서 수업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1성은 높은은 길게 갑니다. 마, 마. 2성은 짧게 감아쳐서 올라가는 느낌이 있죠. 제주도말로 기 하는 느낌이 들도록 마, 마. 삼성은 쭉 내려옵니다. 마, 마. 소가 어떻게 울어요? 음메, 음메. 자, 마지막 사성은 첫음을 탁 때려주는 음인데요. 제주도 어머님이 항상 밥을 주실 때 설명하시죠. 마, 먹어라. 마, 먹어라. 이와 같은 마의 성조를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중국어는요, 이와 같이 네 개의 성조 말고도 또 하나의 성조가 있죠. 즉, 성조 부어가 없는 살짝 잡아주는 성조, 경성이란 게 보일 겁니다. 즉, 성조 부어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글 발음 표기상에서는요, 음가를 느끼기 위해서 살짝 점을 찍어주는 그러한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중국어의 성조가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요, 중국어는 발음이 같아도 성조가 다르면 뜻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조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많은 분들은 성조를 음의 높낮이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사실은 성조의 특징은요, 음의 높낮이가 아니라 음의 길이에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봤더니 1성과 3성인 홀성조는요, 길어요. 어떻게? 마, 마. 하지만 2성과 4성인 짝수성조는 짧습니다. 느껴볼까요? 마, 마. 이렇게 성조는 음의 길이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요. 중국어를 배우면서, 즉 회화를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그리고 꼭 중요한 부분만을 설명해보는 생생문법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라서요. 중국어의 특징과 어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어의 특징, 우리 많이 배웠었죠? 중국어의 특징은 첫 번째, 형태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어순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문장을 외워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떻게 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외울 때는요. 반드시 단어의 품사와 성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품사와 성분에 따라서 뭐가 보이기 때문에 위치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품사가 뭐냐, 성분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쉽게 말하면 품사는 사, 사로 끝나죠. 동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고요. 성분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로 끝나는 걸 성분이라 할 수 있겠죠. 주어, 수어, 목적어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국어의 특징이 바로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부사와 보어가 발달했다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 단어를 공부하실 때 품사를 외우실 때 부사는 수로 앞에, 보어는 수로 뒤에, 부사는 수로 앞에, 보어는 수로 뒤에 이와 같은 위치에 따라서 정리해보는 거 아주 중요한 공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본 어순은요. 영어식 어순과 동일하죠. 주어, 수로, 목적어. 그래서 여러분 해석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어떻게? 쭉쭉쭉, 어떻게? 쭉쭉쭉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표현 하나하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번과 달리요, 올해부터는요, 여러분과 함께 본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핵심만을 콕콕 짚어드리는 훈련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어서오세요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환영, 광临, 환영합니다. 찾아주신 걸 이런 문장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광临이라는 단어가 광临, 즉 왕림하단 말인데, 우리말 쉽게 풀어서 찾아주시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겠죠. 이걸 응용해서 다시 또 오세요라는 문장 보이네요. 환영, 짜일라이. 환영합니다. 다시 오신 걸이란 문장인데요. 헤어질 때 하는 인사 두 가지가 더 있죠. 우리가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짜이젠, 다시 만나요라는 문장이 있었고요. 만조, 천천히 가세요라는 문장, 즉 살펴가세요 문장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이요. 괜찮습니다라는 문장인데요. 메이셔, 즉 없습니다. 일, 쉽게 말해서 일 없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우리가 같은 표현 뭐가 있었나요? 매관시, 괜찮습니다. 즉 없습니다. 상관이란 표현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문장 봤더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장 보입니다. 팅부동, 팅부동.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동이란 단어입니다. 동, 이해하다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동마, 이해합니까? 동러, 이해했다. 보동, 이해 못한다. 즉, 들어서 이해가 안 된다 라는 문장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응용해서 봐서 이해가 안 됩니다라는 문장 어떻게 만들까요? 칸부동, 이렇게 응용해 볼 수 있겠네요. 당신에게 잘 어울립니다 문장이 보입니다. 非常适合您. 여기서 중요한 단어 适合가 보일 겁니다. 어울리란 뜻으로 쓰이는데요. 글자를 바꿔서 허시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바로 适合 뒤에는 사람이 올 수 있지만 허시 뒤에는 사람을 취할 수 없다. 이러한 차이점도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봤더니 포장해 드릴까요? 이런 문장이 보입니다. 야오 바오장마.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야오 동글라미, 마 동글라미, 야오 什么什么 마. 자, 뭐뭐해 드릴까요? 라는 문장은 뭐뭐해 주시겠습니까? 이걸 쉽게 풀어서 뭐뭐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문장으로 바꿔서 야오 什么什么 마, 이러한 패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살펴가세요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칭만조.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많이 보입니다. 원래 많은 형용사로 쓰여서 천천히 하다라는 뜻으로, 즉 속도가 느리다는 뜻을 쓸 수 있는데요. 만약 많이라는 단어가 동사 앞에 쓰이게 되면 천천히 뭐뭐하다는 뜻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이것은 유료입니다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这是免费的. 여기서 중요한 단어, 이것은 뭐뭐입니다 라는 말 보였다. 무조건 뭘 던져라? 这是 던지고 문장 작대면 되겠죠. 여기서 무료라는 말 봤더니 免费,
미엔, 면하다, 페이, 비용을, 즉 비용을 면하다는 문장으로 보일 겁니다. 문장 맨 끝에 더가 보입니다. 동사와 형용사 뒤에 더가 왔다, 뭐뭐한 것, 이렇게 소유대명사로 바뀔 수 있다는 문법 정리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걸 응용해서 이것은 유료입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这是收费的, 즉 收费가 보일 거예요. 받다, 비용을 이란 문장으로 쓰여서 이것은 비용을 받는 것, 즉 유료라는 말로 응용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봤더니 교환이 안 됩니다 문장이 보이네요. 不能换货. 여기서 중요한 표현 바로 不能이 보일 겁니다. 不能이란 말은요,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하겠죠. 첫 번째, 뭐뭐 할 수 없다라는 가능의 부정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뭐뭐 해선 안 됩니다라는 금지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교환하단 말은 바꾸다 물건을 환호라는 단어 정리해 두시고요. 만약 물건이란 단어를 정리해 본다면 한 글자로 여기 나와 있는 단어 호어가 있겠고, 두 글자 어떤 단어 기억나시나요? 동시, 동서란 한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응용해서요, 환불이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뿌능 퇴호, 뭐뭐 해선 안 된다, 뿌능을 갖다 붙이시고요. 여기서 환불하단 말은 퇴, 물리다, 호, 물건을, 퇴호라는 문장을 응용해 볼까요? 자, 만약 방을 물리다, 체크아웃하단 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퇴방, 물리다, 방을, 이러한 구조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봤더니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사이즈란 말은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치춘이 있고요. 치마가 있어요. 치춘은 인치 개념이고요. 치마는 미리 개념으로 구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해서 숫자를 물어볼 때는 무조건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뭘 던져라? 多少. 多少 던지면 되겠죠. 자, 이걸 바탕으로 다음 문장 봤더니 환율이 어떻게 되나요? 물어본다면 환율이라는 단어 한번 살펴볼까요? 환율은 은행에 가면 맨 뒤에 폐에 걸려져 있는 가격 표시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응용해서 바이자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바이자 多少, 바이자 多少, 폐에 걸려진 가격, 즉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숫자를 물어보기 때문에 多少 던지는 표현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싸게 드릴게요 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我给您优惠. 자, 이때 중요한 단어 给가 보이네요. 给 뒤에는 사람과 사물이 와서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두 개의 목적을 취하는 수요동사입니다. 그래서 뭐가 왔냐 봤더니 优惠, 우수한 혜택, 즉 할인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유용한 단어겠지요. 그래서 제가 손님에게 혜택을 드릴게요 라는 문장,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문장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봤더니 이것은 신상품이다 문장이 보이네요. 这是新上市的. 이것은 뭐뭐입니다. 뭘 던져라? 这是 던져놓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두 글자가 보입니다. 上市, 上, 올라오다, 즉 오를 상자죠. 어떻게? 나오다, 어디에? 시, 시장에. 시장에 내놓다라는 문장으로 쓰여서 신상품으로 쓰일 수 있다는 단어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중요한 핵심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괜찮습니다 라는 말은 없습니다, 일이라는 구조로 쓰여서 매실 이렇게 배웠었고요. 무료라는 말은 어떻게 배웠을까요? 면페이, 면하다, 비용을 이란 문장 구조로 면페이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이거의 반대말, 받다, 비용을 어떻게 표현했었나요? 쇼페이라고 해서 유료라는 말 기억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배웠던 게 환불하다, 그래서 물리다, 물건이란 문장구죠. 퇴호, 이걸 응용해서 방을 빼다, 즉 체크아웃하다는 말 어떻게 배웠었나요? 퇴방, 퇴방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바로 시장에 나오다, 출시하다는 문장 배웠었는데요. 상시, 자, 올라오다, 어디에? 시장에, 시장에 넣다 문장 구조로 배우는 상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재미있는 유익한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웃으면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이제